요즘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슈가 많죠. 특히 미국에서 주요 학회들이 열리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서치아름의 최성원 대표와 함께 진원생명과학과 아미코젠을 쓴 한양증권의 오병영 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성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오병영 연구원의 보고서와 주가의 어떤 상관관계가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우리 오병영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주 바이오 섹터에서 상당히 그 수익률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수치로 좀 보자면 2021년 전체적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갭상승 수익률이 오병영 연구원이 18위. 그러니까 전체 애널리스트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 가운데서 지금 18위를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고점 수익률은 이 갭상승 그 수익률 이상의 그런 당일 고점 수익률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위에 랭크될 정도로 상당한 그 팬들도 보유하고 계시고 그 보고서 이후에 파급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 초에 쓰신 그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 보고서 발간 이후에 현재까지 고점 상승률이 105%에 달할 정도로 그래요. 한 달 만에 거의 뭐 더블 이상의 성과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자, 보고서 내놓은 이후에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상위 1% 애널리스트들 가운데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라고 저희가 한번 모시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자, 한양증권의 오병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아, 네, 괜찮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올해 특히 각종 컨퍼런스, 학회, 뭐 커다란 이벤트들이 있어서 관심들이 아주 높으신데요. 업황의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이오가 이제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사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들의 실적 증가,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뭐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대형주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에서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실적이 더 잘 나오는 이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좋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그렇게 뭐 좋진 않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mRNA 백신 허브 구상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종목들이 상당히 이런 그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쪽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최근에 종목을 좀 피킹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올해 어떤 모멘텀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하나가 이제 mRNA인 것 같습니다. mRNA 백신 수주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mRNA가 화이자 모더나가 이제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이 바이오 업종에서 메가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 관련주를 우리가 그나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신 보고서가 진원생명과학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진원생명과학에 주목하고 있는데 자 제목이 메가트렌드 mRNA에 올라탄 기업 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미국의 생산 공장을 증설했는데 지금 이 미국에 새롭게 지은 이 공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가치는 또 얼마나 될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여기가 이제 공장이 지금 기존에 있긴 하거든요. 그 공장이 지금 풀캐파로 들어가고 있는데 매출이 한 290억 정도 한화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1단계가 올해 말에 이제 신공장 구축이 올해 말에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 20배 정도 이상 생산 능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네. 20배 이상? 네네네. 네. 지금 도사의 자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이 플라스미드 DNA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 mRNA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DNA와 또 RNA가 또 많이 틀린데 어떻게 또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RNA는
그 DNA가 전사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DNA가 RNA가 되고 이 RNA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세포가 구성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나오는 이런 이게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그래서 RNA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라스미드 DNA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 중에 이제 시험관 내 전사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몸에서 전사가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공장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DNA를 이용해서 시험관 내 전사를 통해서 mRNA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미드 DNA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들이 네. 지금 좀 선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동사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플라스미드 DNA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많은데요. 플라스미드 DNA만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진호생명과학의 자회사 VGXI, 그다음에 미국의 알데브론, 그리고 코브라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회사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입장벽이라고 할 만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플라스미드 DNA를 얼마나 고수율로 뽑아내고 얼마나 순도 높게 뽑아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화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 에어맥스라는 그 자체 기술이 있습니다.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장균을 잘 깨는 기술인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훨씬 더 타사보다 고수율 또 고순도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네. 보고서를 보면 ST팜하고 네. 좀 비교를 하셨는데 네네. 우리 그 진화생명과학이 지금 주가가 뭐 일부 상승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화생명과학을 지금 봤었을 때도 충분히 ST팜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진입해도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ST팜도 마찬가지로 이 mRNA 시장이 개화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LFP 기술이라든지 이 OX 생산 기술의 일부를 ST팜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도 2조가 넘는 이런 이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화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mRNA의 원료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좀 더 과범위하게 mRNA만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진화생명과학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광범위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mRNA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훨씬 더 이 수요를 많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ST팜이 지금 시가총액이 크다면 진화생명과학도 그 정도의 가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앞서 얘기를 한 것 중에 또 새로운 모멘텀 중에 하나가 지금 생산 공장을 미국에 증설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또 미국의 자회사인 VGXI 이 회사가 상장할 계획은 없는지 역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네. 미국에 상장할 계획은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아직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고 그게 아직 뭐 회사에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계획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 뭐 거의 알겠습니다. 네. 자, 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를 좀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네. 아미코젠을 볼게요, 연구원님. 아미코젠은 네. 이제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쓰셨는데 1분기 네.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아주 이슈가 많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1분기가 호실적이 나왔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1분기 실적은 이제 중국 자회사인 아미코젠 차이나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잠깐 좋았던 건데 그것보다는 이 회사는 그 항생제 원료, 박테리오파지 항생제 원료인 엔돌라이신 사업, 그다음에 그 항체 원료, 항체 치료제 생산의 원료가 되는 엣지 사업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mRNA 백신의 생산에 필요한 그 미생물 배지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공급사로 선정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 반응이 좀 뜨거웠었는데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도 어디와 좀 연결되어 있는 국내 업체가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업체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이제 돼지 국산화를 위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2023년 정도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2022년 정도면 어떤 고객사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바이오 소부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뭐 아미코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에 있어서 거의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돼지나 레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국산화되면 정말 좋겠죠. 네. 네. 그 아미코젠 자회사 그 차이나 부분에 저희 어떻게 보면 1분기서부터 실적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개선세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미코젠 차이나는 이제 플라스로마이신이라는 이제 항생제의 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특허가 풀리면서 아마 계속 이제 실적은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엔돌라이신, 2023년 엔돌라이신 사업이나 2023년에 신공장이 열리는 배치 사업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는 게 훨씬 더 이제 주가에는 임팩트가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슈 코멘트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앞으로 네네네네. 이런 기업 분석 보고서로 또 좀 추가로 리포팅 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미코젠요? 네. 리포트는 아직 모르겠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병현 군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보고서 있으세요? 그런 거 여쭤보시면 안 됩니다. 보고서는 많은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컴플라이언스에 위배되는 질문이었군요. 네. 저기 그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장이 계속적으로 조금 그 금리 상승에 맞춰 가지고 좀 조정기를 겪었는데 지금 네네네. 가장 이제 포인트로 두고 보시는 게 아무래도 뭐 mRNA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보시고 계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개인들이 이런 그 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그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좀 당부하고 네네네. 싶으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엄청나게 이제 그 성과들이 좋으시고 이 분야에서 그 진짜 거의 뭐 탑의 그런 위치에 가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시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 바이오 업종도 이 결국에는 그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한 5개월 정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오히려 바이오 업종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안 좋다고 해가지고 바이오를 뭐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매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팔고 좀 이런 좀 생각들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병영 연구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한양증권의 오병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그 제약바이오주가 앞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 조금 안 좋을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네. 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mRNA 관련된 백신 사업자들,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바이오 뭐 이쪽 제약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투자 금액이 필요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가 하락하고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자금 유치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까? 싼 가격에 자금을 쉽게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에 좀 주목을 해본다면 더 이제 높은 시황이 좋은 시간에 우리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금리를 상승시키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조정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백신 사업자들 가운데서는 뭐 mRNA라는 어떤 새로운 그런 그 메가 트렌드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은 그런 CMO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백신들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해 나가야 되고 설비 투자도 또 좀 진행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리서치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